자,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타구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 보여드릴게요. 전면, 네, 전면, 오, 오, 예. 보셨죠? 백핸드 드라이브도 드라이브 라스트 스트로크, 포핸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바닥, 지면, 네트 선상과 수평이 된다는 느낌으로, 네트 선상을 타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라는 게 드라이브예요.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기 전에 일단 핸들 그립법, 백핸드 그립법 일단 먼저 잡아주시고, 우리 그립편에서 설명드렸어요. 핸들 넓은 면과 엄지손가락. 일단 처음에 일자로 되게 잡고 연습을 먼저 하세요. 조금 중간에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은 그 다음 타격할 때 우리 준비 그립에서는 우리 백핸드 그립을 안 잡고 있죠. 근데 레슨을 하다 보면 이제 입문자들 보면은 자, 백핸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백핸드를 잡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실전에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 백핸드를 먼저 잡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 준비 그립에서 백핸드를 전환해주면서 스트로크를 하게 돼요. 우리 기본 준비 그립 있죠? 어떤 위치로 올지 모르니 우리 기본 준비 그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 내 중심에서 왼쪽 위치에 공이 온다 그러면은 일단 방향 봐서 백핸드 그립 전환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해줘야 돼요. 일단 시작할 때 연습할 때는 백핸드 잡고 연습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스트로크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핸들을 준비해서 손가락 살짝 띄워주고, 보이시나요? 밀어주고, 이 내 손가락은 잡아, 돌린다는 느낌으로 눌러준다. 그리고 엄지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핸들을 밀어준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밀어준다. 그리고 손가락은 잡아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준비해서 준비. 우리 준비. 잘 보이시나요? 돌려주면서. 그럼 어떻게? 핸들면. 헤드면. 헤드면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거를 돌려 잡아 치려고 하면은 빠른 공이 올 때는 우리가 스트로크 타임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올 때 핸들, 전환, 스윙. 전환, 전환, 스윙 하면서 면이 전환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타격 연습하고 내가 좀 정확하게 맞는다는 느낌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환, 타격. 그 다음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입문자들 보면은 잘못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레슨 하다 보면은 전면한다고 백핸드를 잡고 요 앞에서만 해. 이렇게 앞에서 하다가 자, 여기서 공 위치에 살짝만 옮겨 놓으면은 어떻게 가? 자, 이렇게 가. 잘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발 위치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 중심에서 그대로 이쪽을 따라 봐주셔야 돼요. 봐주시고 스윙을 하셔야 돼요. 전면 스윙 열심히 하고 이거를 측면으로 공 살짝 방향 바깥 틀어서 타격하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손목 꺾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이건 힘 전달도 안 되고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타격하기도 힘들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치고 전에 방향 공 방향 위치로 전체 다리부터 발끝부터 공 위치로 같이 움직여주면서 스윙을 하면은 똑같은 스윙 자세로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귀찮다고 발끝 앞에 하고 팔만 가서 스윙 하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자, 요런 거 잘못된 시기니까는 조금 생각하면서 방향 위치 바꾸면서 스윙합니다. 하고 이제 타격할 때 조금 이제 자 면 이제 그다음 준비해서 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줘요. 면이 벌써 공 타격해서 면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가죠. 방향으로만.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핸들 전환, 면 전환하면서 공 스트로크한다. 요거를 연습해 보세요. 방향 그대로 왼쪽 흐르는 방향으로 그냥 같이 가죠. 면 틀지 말고, 면 방향 크게 빨리 전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준비해서 그냥 그대로 가죠. 그리고 우리 핸들 그립 전환하는 거 띄우면 돼, 띄우면은 돼. 띄우고 우리 전환하라고 그랬어요. 꽉 잡고 전환하면 절대 핸들 전환 힘들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준비 그립 잡고 있다가 자 방향 왼쪽 봤어. 그러면 이 공간을 빨리 많이 띄워. 핸들 돌리기 위해서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핸들 전환하면서 타격 준비 타격 보이시나요? 그대로 면을 보고 가서 타격. 처음에 안 되면 그렇게 이렇게 연습하되 조금 이제 익숙해지게서 좀 더 능숙하게 실전에서 빠른 전환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준비하고 그냥 가죠. 그 다음에 핸들 전환 타격 하셨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자 오늘 백핸드 스트로크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마지막 타격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알려드린 자 처음에 연습 방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배드민턴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핸들 그립법 잡고 연습을 해요. 일단 맞추는 연습 먼저. 정확히 빠르게 힘있게만 치려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톡톡 그냥 톡. 잘 넘긴다 잘 맞힌다 연습 먼저 톡. 편안하게 톡. 겁먹지 말고 그냥 톡. 세게 안 쳐도 돼. 그리고 이제 이게 몇 개월 과정이 조금 지나서 내가 좀 익숙해진다. 하루아침엔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시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연습해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 수 있겠지만은 시간을 좀 오래 두고 한 몇 달 좀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잘 된다 그러면 전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가 전환 그냥 가 전환 그냥 가 전환 준비 그냥 가고 핸들 전환하면서 타격 그냥 가고 전환 핸들 놓고 가서 전환 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립 전환하는 거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실전에서 굳이 뭐 전환할 시간 뭐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가서 핸들 전환 타격 때 돌려 습관처럼 많이 해보시면은 타격도 자연스럽게 그립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연습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스트로이든 항상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 절대 안 돼요. 연습 꼭 하시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 꼭 숙지하셔서 연습해보세요. 자 오늘 백핸드 드라이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